오, 물개 박수인데요. 두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예. 자, 249회 향해 놓던데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법. 네, 돈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법. 이런 주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돈의 노예로 산다는 게 뭔가? 그럼 돈의 노예로 산다는 게 뭘까요? 뭘 그렇게 쓰세요들? 네, 다시 안 읽어보잖아요. 쓰지 마시고 저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쓰시면 저도 파워포인트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산다, 뭐 살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의 노예로 산다는 게 뭘까? 일단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착하게 살아라, 이기적이게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 하시고 싶습니까? 아이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하고 싶습니까?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예, 착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라, 차가운 사람으로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 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실해라, 일확천금을 벌어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라 하고 싶습니까? 좀 망설여지시죠? 선뜻 대답하기가 좀 힘들죠? 이돈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 이렇게 선뜻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을 갑자기 버는 방법이 뭘까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이렇게 가지는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다. 1, 2등 정도 당첨되는 거죠. 그러면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부터 바꾸시겠습니까?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받고 싶으신 게 뭐예요? 우리 대용생은 복권 당첨되면 한 50억 당첨됐어요. 제일 먼저 받고 싶은 게 뭐예요? 50억으로 나라를 어떻게 바꿉니까? 아,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우리 지영생은 뭐 받고 싶으시고 싶으세요? 일단 대출 상환하고 집을 새로 장만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집을, 네. 요렇게 이왕이면 멋진 집을 장만하면 좋겠죠. 수영장도 딸려있고. 예,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타이거 우즈는 자기 집 마당에 그 자기가 대회에 나갈 그린이 있답니다. 골프장 그린. 퍼팅 연습할 수 있게. 실제 골프장과 똑같은 그린을 그 그린키퍼라고 하는데 그린키퍼를 불러다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 집을 바꾸고 싶고, 또 우리 성재 실장님은 뭘, 아니, 우리 성재 소장님은 뭘 바꾸고 싶습니까? 차를, 이런 멋진 차를. 아, 그렇죠. 순서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거, 집, 멋진 차,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바꾼 게 뭘까요? 집 아닙니다. 맞습니다. 배우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죠. 아니, 좀 남으세요. 네. 실제로 복권 당첨자 대부분이 제일 먼저 바꾼 것은 당첨되기 전에는 집, 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첨되고 나면 배우자를 제일 먼저 바꾼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두 번째 바꾸는 게 뭘까요? 형제, 자매, 부모를 다 가족을 버린답니다. 가족 인연을 끊는답니다. 세 번째 버리는 것이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순서를 보면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친구들 이렇게 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순서로 결별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 순입니다. 가까운 사람 순으로 제일 먼저 버린다고 해요. 갑자기 한뭐 5천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50억에 당첨이 되면 이런 식으로 버린다는 거죠. 뭐 많게는 백 몇십억도 이렇게 당첨이 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순으로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대요. 보통 사람들보다 크게 행복하지 않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받는 벌이 있대요. 그 벌이 뭐냐면, 의심병이 생긴대요. 이 재산을 잃을까봐. 그래서 실제로 큰 부자들은 자식 교육을 할때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보다는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한번 잘못 속으면 큰걸 잃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손으로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돈을 뜯어갈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손으로 버린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데니스 로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96년도에 13억에 당첨됐어요. 96년도에 13억이면 지금 가치로 엄청나죠. 한 30년 전이니까. 엄청난 가치죠.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한테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혼자 다 쓰고 싶어서. 이 당첨된 돈을. 그리고 들통이 났습니다. 남편이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그러면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생긴 수익은 나눠가지게 돼 있잖아요. 법원에서 개심죄로 13억 다 남편 줘라 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실합니다, 실화. 그래서 여러분 복권 당첨돼도 이혼하고 쏘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복권 사지 마세요. 예. 네. 두 번째 이제 소개해 드릴 분, 에블린 아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세상에 1년에 남들 한번 당첨되기도 힘든 걸 두 번이나 당첨됐어요. 그 두 번 당첨된 상금이 54억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돈에 관한 행운이 넘쳐난다. 나는 돈이 나를 따른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카지노에 들어가면 돈을 엄청 딸 것이다 하고 그 돈을 다 날렸답니다. 그리고 파산했답니다. 당연히 가족 버리고 친구 버리고 다 버렸겠죠. 카지노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멍청한 복권 당첨자 1위에 뽑힌 사람입니다. 그 멍청한 복권 당첨자 1위 마이클 캐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몇 살쯤 돼 보이세요? 네, 19살에 145억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2002년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기특하게 68억은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지인들한테 나눠줬대요. 그리고 나서 5, 6년 동안 음주하고 도박하고 매춘하고 이러면서 다 파산했습니다. 5년만에 다 파산하고 2010년도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145억 당첨자 마이클 캐롤 파산해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이러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자공장에서 월 14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권 당첨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기가 막힌 건 호화주택을 사고 그 호화주택 뒤에 그 카레이싱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스팔트 카레이싱 경기장 말고 가끔 TV에 보면 차 들이박으면서 범벅카 아시죠? 범벅카. 차 막 들이박으면서 하는 그 카레이싱 있죠. 그런 카레이싱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5년 내내 카레이싱 하면서 그 뒷마당에 부서진 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정도로 그렇게 카레이싱 하면서 돈을 다 썼답니다. 흥청망청. 이것은 신문에 났을 때 파산하고 나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신민기사에 실린 사진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복권 뭐 당첨돼가지고 이런 사례를 말씀드려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 드세요 안 드세요? 들죠. 그래도 돈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현실적으로 복권은 빼고 내 연봉이 얼마 정도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배쌤 연봉이 얼마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연봉으로? 한 1억 정도.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남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상홍 쌤 얼마 정도 되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연봉에 만족하고 제가 일을 좀 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봉이 얼마신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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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충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연봉이? 5천. 5천. 네. 저는 3억. 정쌤은? 8,000. 마지막으로. 저도 제 연봉에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면 더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생활 유지가 되죠. 그런데요, 이 연봉이 얼마 정도면 행복할까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많이 들어보셨던 분일 텐데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입니다. 정확하게 인지심리학자죠.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인데 이분 이름이 뭔가요? 대니얼 카너먼이라는 교수입니다. 행동경제학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이분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이분이 뭘로 받았느냐, 전망이론이라는 이론으로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 기대 이론이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경제학적으로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한다. 이런 이론이었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전망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분이 만든 거죠. 전망이라는 말은 그냥 나 주목시키려고 만드는 이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전망이론을 크게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위험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잘 판단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서 떨어지면 다 죽죠. 그런데 비행기는 최고 안전한 수단이다. 그 전에 이론은 사람들은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수단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보면 어쩔 수 없이 탄다, 타더라라는 거죠.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길에서 5만 원을 주었어요. 그 회사에 도착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5만 원 주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죠? 숫자로 표현한다면 한 50 정도 좋다고 칩시다. 그 기쁨이 50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그 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요? 마이너스 50 나쁠까요? 아니면 더 나쁠까요? 더 나쁘겠죠. 그러니까 기대로 그 전에 이론은요, 돈을 주었을 때 50이 기쁘면 돈을 잃어버릴 때는 마이너스 50이 기쁘다는 거지. 슬프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100만큼 슬프더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이러시게요. 여러분 제가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앞면에 나오면 5,000원을 드릴게요. 뒷면에 나오면 저한테 2,000원만 주세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실 분. 다 하시겠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에 나오면 5억을 드릴게요. 근데 뒷면에 나오면 저한테 2억을 주세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요. 이게 같은 비율인데 안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2억이라는 손실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내가 딸 5억보다 1을 2억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2천원은 별로 손실로 느껴지지 않거든. 근데 2억은 엄청난 손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이득이 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싫어서. 세 번째는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상대적인 이득과 손실이라는 겁니다. 대홍쌤이 연봉이 1,000만 올랐습니다. 기쁘겠죠? 근데 내 동료가 연봉이 2,000만 올랐습니다. 기쁠까요?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냐면, 제가 내보다 부하직원 있는데 자연봉 3천 올려주고 니 1,000만 올려주면 하려고 하면 안 합니다. 나 차라리 안 해. 사표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버는데도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망이론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 접목을 시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분이 연봉을 얼마나 받으면 사람들이 행복할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동료 교수하고 미국인 4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인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 그게 얼마 정도 연봉이 되면 사람들이 만족할까를 조사해 본 거죠.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7만 불이거든요. 7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8천 몇백 정도 되겠죠. 연봉이 8천 몇백 정도 되면 가장 만족하고 더 이상 연봉이 올라가도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연봉이 7만 불 넘어가면 행복에 돈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연봉하고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연봉으로 따졌을 때 8천만 원 조금 넘으면 사람들이 만족하지 그 이상의 행복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 8천 정도 되시면 이제 행복하고 돈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있어봐야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오히려 걱정이 더 늘고 더 불안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연봉이 5억 10억 되니까 오히려 덜 행복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뭐예요? 미국인의 소득과 삶의 만족도예요. 한국인은 어땠을까요?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왔을까요? 한국인은 이렇게 나오더래요. 돈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많이 벌어도 별로 안 행복하고 적게 벌어도 별로 안 행복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많이 벌어도 안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민족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부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 하면서 우러러본대요. 존경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보면 존경하지 않는데요. 뭐 지도 아까도 누가 얘기하대. 지가 돈 많지 뭐 내한테 줄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부자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에 별로 행복이 영향을 미치지. 행복이 돈에 의해서 별로 좌지우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소득과 삶의 만족도 이런 걸 조사해 보면 결국 뭐예요? 돈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 보통 부장급 정도 되면 보통 연봉이 아까 말한 그 정도 수준 올라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연봉이 한 7천 정도 됐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해요. 어쨌거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7천 정도면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500 정도 되죠, 그죠? 세금 떼고 이러면 실수령이 4,5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상은 벌어봤자 행복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의 노예로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제일 먼저 가족 버리고 그다음에 아니 배우자 버리고 가족 버리고 친구 버리고 그리고 파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입니까 주인입니까? 노예였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뭔가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뭐 사전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정의를 해보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아닙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근데 수단인 돈 때문에 삶의 목적과 소중한 가치, 배우자, 가족, 친구를 버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돈의 노예로 사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레슨을 하다가 들었는데, 그분의 그 친척분이요. 그러니까 아재라고 표현하던데, 아재. 아재분이 환경미화원이셨대요. 환경미화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셨대요. 근데 나이 50 넘을 때까지 환경미화원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대요. 놀러도 안 가고, 뭐 사입지도 않고. 외식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악착같이 5억을 모았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돈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좀 편안하게 살려고 아까 사장님 편안하게 얘기하셨는데 편안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 이분은 그 돈 모으라고 놀러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어봤어요. 물론 좋은 차도 당연히 못 타봤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5억을 모았는데 이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암 판정이 난 거예요. 그것도 말기암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암 항암 치료한다고 그 옥을 다 썼답니다.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삶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치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돈은 수단인데 그 수단을 써야 될 수단은 적절히 써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박순혜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여행은 뭐라고 하셨죠? 심장이 떨릴 때 가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돈 수단인 돈을 목적처럼 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목적대로 살지도 못하고 근데 그 목적이 뚜렷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아놓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모은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모은 돈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차 살려고 모으는 돈은 매달 모을 때마다 기쁘죠. 내가 1년 동안 1,000만 원 모아 차를 바꿔야지. 그러면 그 통장에 적금할 때마다 기쁘잖아요. 근데 모아놓으면 아니면 모아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으는 돈은 어때요? 특별한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여러분 없어도 써야 될 때는 좀 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데 계획도 없던 곳에 그 돈을 다 쓰고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7월 달에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그 가족여행 가려고 한 달 전쯤에 이렇게 한 달 전이나 뭐 몇 주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박 4일 맞죠? 3박 4일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나서 그 여행 가기 일주일 전에 서울에 뭐 그 공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4일 동안 강의를 부탁하는데 딱 고 휴가 기간인 거야. 근데 그 하루 강의 행사료가 100만 원이었어요.
사회님 얼마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게 되고, 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저 전화 받자마자, 안 됩니다. 그게 못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날 가족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강의가 있다고 안 하고. 가족들이랑 처음으로 제주도에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됩니다. 살짝. 야, 400이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어쨌든 그렇게 끊었습니다. 좀 멋있는 척 하려고. 그리고 그 3박 4일 여행 갔다 왔죠. 근데 이걸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여러분, 안 가고 이 강의를 했으면 400을 벌죠. 근데 이 벌 기회를 놓치고 여행을 갔다 왔으니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엄청난 돈이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찾아봤는데 다행히 있더라고.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때 갔다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솔직히 사진 보면서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었구나.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삶의 소중한 것을 선택했구나 그 당시에. 그러면서 막 자뻑했습니다 혼자.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데. 그렇다면 마음의 부자로 산다는 건 뭘까? 제 강의를 좀 꽤 했죠, 벌써. 한 20분 넘게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다음 향기노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